야 천민아. 어? 넌 수현이랑 처음에 어떻게 사귀게 된 거야? 우리? 오빠. 어, 수현아. 오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나 방금 왔어. 다행이다. 여기가 너가 좋아하는 데야? 네, 오빠가 조개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태긴의 조개 전골이 해산물이 되게 신선하거든요. 아, 난 을왕리로 갈까 했었는데. 을왕리 가서 술 마시면 집에 가기 힘들잖아요. 응, 그래서 을왕리 갈까 했어. 네? 아, 아니야. 그래서 안 갔다 온 거. 아, 네. 아, 그때 밥만 먹고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좋아서 눈이 완전 땡그레져가지고 있더라고. 하트가 뿅뿅해가지고 나 꼬시려고. 어? 수현아 잠깐 얼굴에 뭐 묻었다. 이리 와봐. 네? 됐다. 아 그때 진짜 무서웠어. 그때 저 죽을라더라고. 전골 올려드릴게요. 네. 아, 어서오세요. 잘라드릴게요. 네. 진짜 대박. 와 양 진짜 많다. 내가 조개 전골 2인에다가 너 좋아하는 토핑도 다 추가했어. 많이 먹어. 진짜 맛있겠다. 그쵸? 나 이게 결혼하면 여기서 피로연해야 되겠나? 네? 아 아니 회식이어야 되겠다. 회식. 수현아 너 이상형이 뭐야? 좀 똑똑한 사람? 임진왜란 1592년 한국전쟁 1956년 우리 집을 새벽에 시발발. 수현아 어서 많이 먹어. 조개는 다른 음식보다 칼로리가 덜해서 살이 덜 찐데. 아하 네. 와 이거 국물 육수 죽인다. 아 이거 무조건 소주 각인데 가볍게 한잔 할까? 아 네 저기요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어머 소주까지 시킨 거면 너도 마음이 좀 있었네. 까딱하면 칠라고 칠 마음이 있었지. 수연아 만약에 나랑 진짜 결혼하잖아 진짜 무조건 내가 먹여 살릴게. 응? 사장님 이거 차리면 좋아요? 괜찮아요? 네, 저희 태긴의 조개전골은 본사와 가맹점이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고객님들을 위해 꾸준히 식사제를 선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오, 근데 사장님 연기가 굉장히 어색하시네요. 그냥 배우 쓴다니까 굳이 본인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혹시 죄송한데 관종이세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아, 예. 이거 광고라서 써야 돼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수연아, 우리 다 먹었는데 간단히 2차 갈래? 네. 그때 2차를 가는 게 아니었어. 그때 2차를 가는 게 아니었어.